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용띠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34살의 용띠분 먼저 말씀해서 드리겠습니다. 네. 34살 분들은 올해는 약간은 좀 누워지는 해라고 봐야 돼요. 그리고 예를 들면 34살의 용띠, 만약에 생일이 9월, 10월에 들었다면 그분은 아마 지금 양력으로 3, 4월부터 아마 사고수나 치고 들어가는 게 먼저 있으니 올해는 용띠들이, 무진생들이 아마 몸수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34살들은 올해는 아마 돈을 버는데 그렇게 크게 뭐 치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올해는 그냥 보통이라고 봐줘야 돼요. 평탄하다. 네. 그런데 이제 사고수는 좀 남들보다 빨리 들어온다. 어떻게 치면 안 좋은 거를 먼저 치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간한테 뒤통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46세의 용띠들은 정말 인간을 올해는 조심을 해야 돼요. 근데 올해는 그러면서도 만약에 100명을 놓고 본다면 50은 남한테 사기를 당하는 면이 있지만 50명은 올해 문서수에 이동수에 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들어오는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아니면 돈은 아니죠. 50대 50이니까 그게 다 납부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양해 차지 않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띠가 그 띠겠지라는 생각도 해봐요. 한데 정말 띠를 정말 치고 들어갈 때 보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틀립니다. 다 틀려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물론 제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도 다 안 맞다라고도 말 못합니다. 하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이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는 게 싫어. 이게 뭐죠? 엄지. 1등. 그래서 엄지입니다. 그러니 자 여러분들의 용띠의 46분들 올해 다 좋으면 다 좋고 나쁘면 다 나빴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어진 돈에 적다. 양이 안 찬다 하지 말고 내가 올해는 이 정도만 돼도 어디니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. 올려다보려고만 하지 말고요. 또 내려다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. 올해 46살은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58의 갑진생 분들이 대부분 보편 여자분들이 직성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아요. 정말 아마 이 갑진생들의 무당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을 정도로 그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 하겠죠. 그 정도로 살아온 연륜과 직감력과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. 임진생 용띠들보다는 아마 갑진생 용띠분들이 더 그렇게 직감력으로 더 많이 있으면서 사업이나 영업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모든 제가 이때까지 점사를 치고 모든 걸 조언을 해줬던 띠별 분들은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예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신축년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